아, 뭐 윤석열도 마누라 빨리 바꿔야 되고. 네. 이 김승희라는 사람도 아. 마누라 바꿔야 되겠지만 아이랑. 네. 그러니까요. 그 마누라도 네. 심각하던데 보니까. 네.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자꾸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인,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예, 예. 90년대 넘어서 네. 그 가장 심각한 상황, 정신건강이 가장 심각하게 악화되는 집단을 꼽으라면 지배층이에요. 네. 지배층. 아... 지배층이 가장 정신건강이 빨리 악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야... 그 이유는 한국의 지배층은 당연히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. 개인의 이익을,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하거든요. 예. 개인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게 상류층이에요. 오히려 하류층은 좀 덜해요. 네네. 어차피 경쟁해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. 아. 그러니까 이제 처지도 엇비슷하고. 예, 예. 그러니까 밑에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. 아. 여러 연구에 의해서 이제 확인된 바고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층이나 지배층 쪽이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, 괴롭힘, 뭐 학대, 이런 게 훨씬 심한 거예요. 예. 서민들보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 물에서 놀다 보면. 뭐 맨날 윤석열한테 원산폭격 당하고 까이고 네. 이러면 조인트 까이고 망가질 거 아니야 정신이. 네. 이렇게 정신이 망가지면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. 예.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 좌우되는데 네네. 인간을 좋아해야 되거든요. 사람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선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네. 또 이래야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예예. 예. 근데 만약에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네. 그러면 사랑할 수 없죠. 아.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 경험으로부터 인간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. 아. 왜냐면 그런 걸 계속 경험했으니까 예. 자기도 악하고 주변 사람들도 악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식도 사랑을 못하죠. 왜냐하면 자기 자식도 인간이니까. 예.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뭐 연인에 대한 사랑이든 네네. 이성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뭐 부모에 대한 사랑이든 그 기초에는 다 예. 인간에 대한 사랑이거든요. 깔려있는 것이. 인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. 일단 딴 걸 다 떠나서. 네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일부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. 이런 나쁜 사람들이 지 자식만 사랑한다. 네네.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. 그건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. 아 사실이 아니다.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요. 아.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. 자기 자신조차? 자기도 인간이니까. 자기 자식이 아니라 네,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. 못한다. 야 않는다기보다 못하는 거예요. 사랑 못하는 거죠. 못한다. 네,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사랑의 무능력자라고 이제 에리 프롬 불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.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내겠어요? 네. 제대로 키우지 못하죠. 사랑을 못하니까. 네네. 그럼 아이들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신이 병들기 시작할 겁니다. 예. 그 정도가 상류층일수록, 지배층일수록 심각하다는 겁니다. 아.